36강 Vamos a hacernos una foto. 우리 같이 사진 찍자. Hola, 안녕하세요. 레전드 스페인어 첫걸음 한지영입니다. 회화 속 핵심 표현과 기초 문법을 짚어주는 레전드 스페인어 첫걸음 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은 사진 찍을 때 유용한 표현 알아볼게요. 그럼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수진, vamos a hacernos una foto. Vale. ¿Me la puedes enviar por correo? Sin problema. Te echaré de menos. 첫 번째로 짚고 갈 표현은 hacernos,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다입니다. 본문 대화 Vamos a hacernos una foto. 우리 같이 사진 찍자. 이 문장은 제기동사 hacerse가 쓰인 문장으로 행위가 주어에 반영되는 것, 즉 우리가 우리의 사진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. hacer 동사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. 예문으로 살펴볼게요. Hago deporte todos los días. 나는 매일 운동을 한다. 하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. Hecho a mano, 수공의 핸드메이드로 만들다 라는 의미입니다. Hace calor, 날씨가 덥다,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. Hace dos horas, 두 시간 전에 라는 뜻으로 시간 표현입니다. 두 번째 표현은 전치사 sin, 무엇 없이입니다. 본문 대화 sin problema, 문제 없지처럼 쓸 수 있는데요. 반의어는 con 무엇과 함께입니다. 예문으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No puedo vivir sin ti.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다. No puedo vivir contigo. 나는 너와 같이 살 수 없어. 이렇게 말이죠. 세 번째 표현은 Te echaré de menos. 보고 싶을 거야입니다. echar de menos a algo, a alguien은 수거 표현으로 누군가가 그립다, 누가 보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. 그 외에 자주 사용하는 echar 표현 알아볼게요. echar una mano, 도와주다, 직역하면 손 하나 뻗어주다로 te echo una mano, 너 도와줄까? 이렇게 활용합니다. 또 다른 표현으로는 echar la culpa a alguien,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다, 탓으로 돌리다. No me eches la culpa, 내 탓으로 돌리지 마라. echar un vistazo, 점검하다. Voy a bajar a echar un vistazo por si acaso. 혹시 모르니까 내가 내려가서 한번 보고 올게.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. 그럼 오늘 배운 표현이 있는 본문 한 번 더 복습할게요. Sujin, vamos a hacernos una foto. Vale. ¿Me la puedes enviar por correo? Sin problema. Te echaré de menos. 더 자세한 문법 내용과 다양한 회화 표현, 필수 단어를 배우고 싶다면 레전드 스페인어 첫걸음을 참고해 주세요. 그럼 adiós!